말리본데 차가 좀 에어컨이 안 됩니다. 센터 가셔가지고 견적 받았던 거는 80만. 에어컨 컴프레셔 아까운 80만 견적 받고 있었어요. 어마무시하죠. 쉐보레 차는 어마어마히 나옵니다. 이번에 알페온도 100만 원 나오던데 컴프. 알페온 컴프는 7가지. 컴프레셔 7가지. 야. 맞추기도 있고 재고도 없고 재생도 없고 7가지 어떻게 다 갖고 있겠나. 와. 이 차도 좀 저렴하게 하기 수리하기 원해서 저희 차도 오셨는데 수리 한번 해봐야겠죠. 되도록이면 좀 싼 부품을 갈아가지고 살리놔야겠죠. 센터 80만 하는데 제가 70만 해본데 차주분 80만 들어가 센터가 수리하기 전에 안 낫겠습니까? 그죠? 급하게나 싸게 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? 뜨뜻한 바람, 지금 31도, 32도이 되는데 뜨뜻한 바람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말리면 이런 거 고장 많죠? 애시당차부터 좀 약했답니다. 그래서 냉동오일하고 몇 가지 교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엑사 조금 기능 향상제.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네, 요즘 전자동 에어컨들이 고장이 많이 나죠. 네. 센터 가시면 뭐 컴프레서 통째로 교환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네, 21 밸브 교환하고 냉동을 같이 교환했습니다. 타보십시오. 어우, 시원하네. 야. 타보십시오. 몇 도 됩니까 지금? 뭐 다들 같이. 예. 그래서 몇 도인데, 예? 한 0도에서 한 4도 정도 나옵니다. 아, 예. 고사이 나옵니다. 어떻게 소리가 된 겁니까? 탈소. 타세요. 예, 예. 그래, 얘기하, 지금 여기 찍고 있다니까. 예, 예. 센터 들어가시면, 예, 예. 그냥 컨트롤, 그, 저, 뭐, 컴프레서 전체 교환하자고 얘기하거든요. 예, 예. 22 밸브라고 있습니다. 그 밸브들이 전, 이거, 저, 프로토 에어컨들이 잘 고장이 나요. 예, 예. 그래서 그것만 교환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뭐 했냐면 그 폐 냉동을 냉동을도 이만하게밖에 안 빠집니다. 예. 없어요 오히려. 그래도 이제 그것까지 주고 보면 한 자는 이하는 이제 진짜 교환해야 되지.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뭐 좀 장기적으로 쭉 가는 겁니까? 그렇죠. 뭐 임시적인. 아 임시적은 아니에요. 돈 그만 쓰는데 임시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행여나 그 뭐 이 뭐 냉기가 안 나오면 이래 소리 하도 하루 다시 들어와도 그럴 리 없습니다. 그 뭐 그럼 그럴 리 없는데 그럼 뭐 그렇게 들어와도 괜찮겠네요. 네, 그럴 리 없습니다. 저기 아직까지 이 수리가 나가지고 문제 생겨 다시 들어온 채 없었습니다. 예, 냉기가 이래 뭐 시원하게 평소보다 영 낫네요. 아유, 당연하죠. 냉기도 같은 냉기가 아니고 온도가 확 떨어지가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예. 뭐 했냐면요, 밸브 교환했지요. 예. 냉동을 교환했지요. 가스 완충했지요. 예. 기능 향상제까지 들어왔다. 네 가지 작업 네 가지 온도 더 떨어지고로 그럼 이 가스에 다른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렇지. 아, 그렇습니다. 그럼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유지합니까? 그거는 컴퓨터가 유지하겠지. 제가 맨날 그게 왜 그걸 얘기를 아니, 그걸 왜 얘기를 안 들으냐면 차주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영도 유지해야 됩니다.
온도에 꺾고 다니면서 0도 1도 2도 올라간다니까. 네. 와 0도 유지 안 되는데 고장 난 거라 이래가 온다니까. 그건 아니고 이때 네? 더운 게 좀 이거 좀 어? 한이 돼가지고 어? 그래도 온다니까. 그럼 와 전기사는 미쳤군데. 그거는 내기 온도 센서, 네. 내기 온도 센서 어? 그런 설정 온도 이런 것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저희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네. 이제 그 온도 거기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이제 아, 요도는 됐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차를 출고시키러 내놨다 했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유지할 겁니다. 근데 예. 차주분께서 저번에 이거 타기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춥네요. 예. 냉기가 더웠다며요. 예예. 냉기가 별로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고장이 많습니다. 예예. 특히 지금 전자동 에어컨들 다 예예. 다 그래요. 다. 아, 소리 잘 돼가 기분 좋습니다. 사장님 뭐 소리 잘 해주시고 또 뭐 금액도 좀 뭐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한 가지 할 걸 내가 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그리고 차 후에 그 할 근데 뭘 한 개 한 개만 갈아가지고 나중에 되냐?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. 예, 예. 우리 엔진오일 깨끗하게 가는 것처럼 예, 예. 오일도 좀 깨끗하게 갈아놔야 예. 훨 부드럽게 잘 돌아가죠. 예, 예. 저 인피니티 적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적어도 27만 킬로 탔는데 예, 예. 차가 지금 에어컨 냉기는 이상 없어요. 예. 이상 없는데 차주분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예. 아 이게 좀 갈아들이지 않나. 저 차는 고장 났다면 돈 어마어마하게 깨먹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온 거고. 아유 뭐 시원하게 이래 뭐 기분 좋게 이래 소리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. 차주분께서 초이스를 잘 하신 거지. 뭐 제가 오면 차주분께서 오더를 주시면 하는 거고 오더를 안 주시면 못 하는 애들인 거고. 계산도 기분 좋게 잘 해주시고 네. 감사합니다. 그래 되는 거지. 일단 계산은 안 했습니다. 계산은 안 했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뭐. 요래 가지고 한번 타보시죠. 타보고 일단 우체국 집에서 시합에서 예. 에어컨 수리해가 나가가지고 잘 재탄 걸려 들어온 적 없어요. 최근에 SM5 한번 걸렸습니다. 예, 그건 제가 오링을 이 윤활제 발라가지고 오링을 딱 넣었는데 예, 예. 그분도 창원 도시에 제가 그래 미안하다고 이거 저는 예, 예. 제 잘못이라고 예, 예. 제가 말씀 인정하고 바로 다시 해드리거든요. 예, 예. 그 사람인지라 오링을 싹 발라가 그건 또 구형이니까 SM5 예, 예. 구형이니까 이게 오링 넣기가 좀 아다리가 좀 안 좋아 이게 예, 예. 그래서 싹 꼼다 탁 꼽았는데 예. 그게 약간 씹혔는 거라 아... 일주일 만에 다시 왔더라고. 예, 그래서 예.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람인지라고 뭐 그런 예, 실수도 예, 합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제가 또저 라인에 그 무슨 불 교환하든가 예, 하면 예. 또 라인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사살 하거든요. 예. 확인 사살. 왜 그러냐면 또 그게 오링 들어가 오링이 또 씹혀가지고 다시 가서 세면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들어온다고. 예, 예. 그러면 저도 스케줄 엉망 신청 되거든요. 예,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막 100대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일어났죠. 그 차는. 그래서 예.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세팅 다 해드렸거든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 차도 뭐 슬렁슬렁 하는 것 같지만은 예, 예. 예, 할 때 뭐 확인할 거 다 하고 작업한 겁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. 나는 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거 소리 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저희 세브로 차들이 원래 부품이 비쌉니다. 예예. 장난 아니죠. 놀래 사람들. 여러 가지 추억함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예.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끝.